안녕하세요.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높은 세율로 세부담이 고민되어서 사업 목적상 또는 법인 경영상 유리할 것 같아서, 그리고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특히 성실신고 대상 매출에 근접할 것 같을 때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법인 전환을 할 거라면 법인 전환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합니다. 크게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개인은 6%에서 42% 사이의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고요. 법인은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법인이 개인에 비해서 세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급여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급여와 퇴직금의 비용 처리 가능하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개인은 배당 불가지만 법인은 배당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잉여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인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개인은 내 거지만 법인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개인과 법인의 비교표를 넣어놨는데요. 개인과 법인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장단점뿐만 아니라 매출 예상, 사업 목적 등 측면까지 고려해서 사업 형태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은 개인에 비해서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법인 대표는 급여, 배당, 퇴직금을 설계해서 절세 설계가 가능합니다. 셋째, 대외 신용도가 올라가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데요. 실무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이 이유 때문에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많이 문의합니다. 그다음에 넷째, 자녀 및 배우자에게 미리 지분을 분배해서 상속 증여에 용이합니다. 참고 목적으로 개인 종합소득세 세율과 법인세 세율을 화면에 표시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의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죠? 둘째, 전환으로 인해서 전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환 절차와 전환 비용은 어떤 전환 방법을 선택했느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다릅니다. 셋째, 가지급금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법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고 회사 돈입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이 되고요. 사업에 사용하는 돈은 증빙에 의해서 꼭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비용은 가지급금이라 해서 세법상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넷째, 법인은 청산이 어렵습니다. 폐업 시 만약에 정리 안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 부분은 대표자 상여로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 고소득자는 그에 대한 과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개인 고소득자는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 비해서 국세청의 까다로운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성실신고 대상이 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을 할까, 개인을 할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투자 유치, 대출, 세부담 감소 등 법인 전환의 목적을 체크해 보시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도 체크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고소득 자영업자지만 법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개인 사업자로 남기도 합니다. 간혹 법인 전환으로 세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도 법인 전환을 꼭 하고 싶다. 그렇다면 상황별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적절한 법인 전환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서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